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민영의 SNS. 박민영 앵커가 아니네. 오늘 하루 대신해서 들어오게 된 이혜림입니다. 박민영 앵커는 잠시 후에 전화통화로 만나고요. 아니, 많은 팬과 시청자분들이 확고한 이 SNS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요. 아니, 실전 매매라고요? 이거 실험가요? 이게 전략가들에게 종목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수, 매도를 눌러서 실행을 한다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게 그러다 쪽박이면 어떡해요? 아니,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감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버라이어티를 제공하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박세연의 SNS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현재 시각 시장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훈풍을 타고 우리 시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3개월여 만에 2,500선 돌파해내고 현재 시각 0.61% 상승하며 2,50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경우 제약바이오주들이 출렁이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 시각 1% 넘게 빠지면서 877선까지 밀려난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수급을 확인해 보셔야죠. 거래소에서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768억 원 규모로 3거래일째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와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97억 원 순매수하는 반면 외국인이 121억 원으로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오늘 선물시장에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다는 점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남북경협주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건설업종이 지금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협력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건설 오늘 급등하면서 장중에 신고가 기록했고요. 현재 시간에도 16% 급등세로 5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광통원도 오늘 15% 뛰어오르고 있고요. 태영건설과 GS건설도 5% 넘는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울고 웃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호텔신라가 앞으로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오늘 장중에 신고가 기록했고요. 지금도 18%나 오르면서 11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호텔신라의 경우 중국인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호텔신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속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겐스버먼이 전 세계 D램 시장의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계 업체가 지금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세계 업체에 대해서 제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87%까지 하락폭 확대하면서 84,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실전 투자 박 앵커의 올백 출발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실전 매매를 하는 그야말로 하나도 가감 없이 버라이어티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이프렌즈 사장, 메리츠금융증권 권홍섭 영업부 주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 제가 오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손님이니까요. 함께하는 식구세요. 매일 함께하는. 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민영 앵커의 매수 종목이 총 5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을 가지고 있네요. 오늘 플러스권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가온미디어,
큐렉소, 그리고 코스맥스 BTI 이렇게 해서 다섯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추천주 우리은행 하이비전 시스템 코스맥스 BTI를 추천해 줬는데 이 종목들 먼저 AS를 해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우려감을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수급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희일비 할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2만 원 밑으로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밑골을 좀 달고 있어서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북 관련주 빼고는 다 빠지고 있거든요. 특히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담합 이슈가 나오면서 IT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잔파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뭐 손절선을 좀 제시를 뭐 해드린 부분까지 지켜보는 네. 뭐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따박따박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지금 다섯 종목 가운데 우리은행이 네. 제일 높은 수익이잖아요. 조금 부끄럽네요. 네. 가장 높은 종목인데 조금 네.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은행 그래도 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실적이 좋으니까요. 사실 이런 테마성 이슈들이 거치고 나면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도 호텔신라든지 금호석유 이런 종목도 급등하고 있는데 다 실적을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은행 앞으로 실적 기대를 해볼 만하고 코스맥스 BTI도 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 다 그렇게 크게 무리해서 투자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 종목 다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 우리은행과 하이비전 시스템 코스맥스 BTI 하이비전 시스템은 다섯 종목 가운데 가장 손실이고요. 가장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도 극과 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은행을 보더라도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익권의 상승을 노립니다. 자, 두 종목을 박홍석 주인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가온미디어와 큐렉소 어떤가요? 네, 현재 좀 장이 남북경협주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좀 장이 흐름이 나타났는데 5월부터는 아마도 이러한 그 관련된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된 이러한 그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렉스의 경우에는 오늘 좀 5.7% 이상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 포트상 다섯 주만 샀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한 다섯 주 정도 또 추가 매수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오미디어의 경우에는 오늘 4일째 네네. 하락인데 4일째 하락에 좀 안 좋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9,500원까지는 좀 조정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좀 높이 살만하고요. 여기서 네. 약간 좀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계속 좀 스윙을 하면서 네. 아직까지는 큰 흐름에서는 손절에 대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렉소와 가온미디어 두 종목을 제시한 이후에 박민영 앵커가 그 매수를 하고 세 종목을 매수하고 박재영 차장님을 더 신뢰하나? 박민영 앵커가? 세 종목을 더 선택했네요. 자리에 네. 영향도 있었고요. 자리에 가까워서. 네, 네,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이고. 네. 뭐. 차분하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힘을 낼 필요도 있어 보여요.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 더 묵직하게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강하게, 남자답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좀 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영 앵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섯 종목, 한 종목 빼놓고 손실입니다. 지금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죠? 네, 매수 매도의 선택은 박민영 앵커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전략가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박재영 차장은 대면 코퍼레이션 가져왔고요. 이노와이러스는 권홍섭 주인님께서 한국가스공사를 박재영 차장님께서 클리오를 권주임님께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대면 코퍼레이션과 한국가스공사 공격적인 종목들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대면 코퍼레이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코퍼레이션은요 국내 최대 레저그룹이죠. 대면그룹의
MRO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대명 콘도를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쉬는 날이죠. 내일 또 양양의 솔비치를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쉬는 날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MRO 유지와 보수 관련된 일을 하는 대명 코퍼레이션이 실적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는데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네. 물론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 가려면 굉장히 가격이 싸죠. 그래서 많이 가는데 3일 연휴에 이틀 연휴에 그런데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끝인데 네. 그러면 그렇다고 집에 있을 수도 없어요. 뭐 저는 이제 저희 첫째가 유치원생인데요. 유치원에도 요새 그런 거 하더라고요.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는지 사진 찍어오고 뭐 선생님이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집 앞에서 흙장난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키장을 갔다 온다든지 수영장을 갔다 온다든지 그래서 예. 이런 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네.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대명 콘도를 가셔서 대명 코퍼레이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아진다라고 네. 한다면 대명 코퍼레이션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요. 여기다가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 여행 많이 간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이 MRO 사업 자체가 마진은 굉장히 낮거든요. 대명 그룹에서 아 니들 뭐 객실 청소하고 유지 보수한다고 이익을 많이 줄 그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MRO 사업 이후에 분양 사업에까지 이제 확장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 사업을 지금 한 건 아닌데 기존까지는 회원권을 판매를 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분양권을 매각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MRO 사업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리조트를 분양하면 그 건설업처럼 분양 수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명 제주도의 샤인빌 리조트 1,000억 원 규모고요. 대명 리조트 천안 회원권 분양이요.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이 회사를 분양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수익 자체가 5년간 쌓여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MRO 사업 마진 얼마 안 되다 박한 MRO 사업을 하다가 여기에 분양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급속도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 4년 전인가요? 에머슨 퍼시픽이 그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아난티 이런 거 할 때 회원권에서 분양권으로 바꾸면서 실적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은 이제 대북 관련주로 해가지고 금강산에 아난티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과거에는 회계 처리 방식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회원권 판매에서 분양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적이 급등했었는데 대명 코퍼레이션도 향후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분양권 수익이 뭐 이제 포워드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10배 중반대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명 코퍼레이션 제2의 에머슨 퍼시픽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투자 포인트와 선정한 이유를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의 선택을 들으면 되나요? 네, 어떻습니까? 네.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 뭐 그럼 연달아서 제가 좀 하도록 하죠. 지금 대북 관련주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너도 나도 대북 관련주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뭐 이제 북한 정부라든지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거는요. 현대아산? 요 정도뿐이 없습니다. 금강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사용권을 뭐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현대아산인데 이제 거기에 파생돼서 뭐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뭐 그럴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요. 예전부터 러시아가 가스관을 도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지상으로 가스관을. 이 PNG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가스관을 도입을 하려 하냐. 이 가스는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를 액화시켜서 LNG에 담아서 이제 배송을 해야 됩니다. 배송을 하면 그때 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도 있고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제1번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돌아올 때 러시아 북쪽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는요.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서 반대로 삥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런데 가스관 하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 없이 계속 송유관을 이용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런데 할 수 없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 이제 이명박 정부 때까지 계속 그 협상을 해오다가 이제 북한 핵실험을 하고 딱 끊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해 무드가 된다? 그러면 여긴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뿐이 없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고 그 러시아 기업과 MOU도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네. 뭐 대북 관련주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이 천연가스가요. 정부에서 이제 판매량에 정부에서 정해주는 보장이익을 더해서 판매를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보장이익을 높여줬죠.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보장이익이 8.5%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가격도 높아지고 이익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유가가 너무 좀 많이 올라서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손실을 보던 그런 회사인데 해외 사업 손상 리스크도 이제 최근에 유가가 70불대 오르면서 뭐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요. 네. 최근에 주가도 신고가를 네.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 흐름인데 한 3-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 박민영 앵커가 과연 이 종목을 매수를 할지 궁금해지네요. 자, 두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권홍섭 주인님께서 이노와이어리스와 클리오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노와이어리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인가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5G 관련해서 KMW를 한번 봤는데요. 이 지금 5월달부터는 좀 심상치 않은 좀 기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는 그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도 계측기 그리고 실물셀에 대한 전문 기업인데요. 5G 주파수 경매를 이제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이미 3월부터 했고요. 미국도 이제 4월달부터, 5월부터 이제 할 예정인데, 일단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로는 5G 관련해서 정부의 주도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던 겁니다. 아마 오는 19년 3월 정도에 이게 상용화될 예정인데 현재 그 과기부 장관의 좀 드라이브 가는 발언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G에 대해서는 선도 업체가 돼야 되지 팔로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그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좀 상승 폭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 국내 통신사들의 투자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몰셀이 최대 수혜가 될 전망입니다. 스몰셀 5G 핵심의 구성 요소로 이제 진화될 예정인데 데이터 통신이 확대가 되면서 대형 기지국과 함께 이러한 그 스몰셀에 대한 기지국이 또한 동반 투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좀 시장 규모를 좀 보자면 15년도에는 11.7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1.5억 달러 확대로 거의 한 200%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 확대로서 동사는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한 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0억 달성이 예상됨으로써 5G 관련해서는 이미 KMW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후속 주자로서 또 상승할 여력이 네.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차분하게 그 이노와이어리스 그 5G 관련해서 분명히 수혜 최고를 달릴 수 있다라면서 투자 포인트를 들어주셨고요. 클리오도 의견을 들어볼게요. 특히 이 권재임님께서는 종목들을 큰 종목들보다 좀 알짜배기 중소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클리오나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그 종목들만 보더라도 대다수 이제 좀 스몰캡에 속하는 그런 네. 종목군입니다. 예, 예. 이러한 그 회사들이 앞으로의 그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수익성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회사 재무제표상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회사가 망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염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화장품에 관련된 그 색조, 코스메틱 전문 기업인데요. 1분기 면세와 그리고 도매 채널에 대한 좀 매출의 감소세로 매출의 5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좀 하락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분기부터는 글로벌과 그리고 클럽 클리오의 중심으로 좀 회복될 예상인데요. 특히 그 클럽 클리오에서는 그 개별 관광객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이제 일부 따이봉들에 대한 그 온라인 주문으로 인해서 3월부터 전년 수준까지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분기에는 이제 사드 보복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가 중국발로 인해서 생겨난 손실이 2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또한 이 회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전환 상환 우선주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픽싱 가격이 한 3만 8천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 이제 3만 4천 원까지 이제 조정 후 다시 이제 3만 6천 원대로 상승세에 들어갔으므로 이러한 그 리픽싱 가격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씩 각각 들었습니다. 대명 코퍼레이션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와 클리오. 여러분은 좀 촉이 오는 종목이 있으세요? 딱 이렇게 매수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종목의 느낌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박민영 앵커는 지금 멀리서 출장 중이라 이 종목들을 직접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의 결정은 박 앵커가 합니다. 직접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여기 안방마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바쁜 일정 소화 중입니다. 방송을 보니까 빨리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어디 가질 못하겠어요. 아, 맞아요. 대신하고 있는 내 마음도 아 역시 안방마님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박민영의 SNS가 아닐까 싶은데 손실 중이잖아요. 일단 포트폴리오 다섯 종목 가운데 한 종목만 제외하고 어떤 기분이 네. 드세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큽니다. 아, 제일 손실 보고 있는? 네, 또 아무래도 두 번째 날 샀던 종목이라 그래도 한번 뛰어봐줄 때는 크게 뛰는 종목이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하락이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고요. 외국인 매도가 또 지난 금요일에 너무 크게 나왔다라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단 지켜보고 네, 다음 이제 수요일이 되겠네요. 그때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손절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좀 가시 같은 종목이라면 가장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는 코스맥스 BTI 흐름을 좋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나 또 뉴트리바이오텍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박주영 차장님이 저한테 지금 당근과 채찍을 다 주고 계시네요. 네, 코스맥스 BTI가 가장 좀 애정이 간다. 나머지 우리은행이랑 가오미디어, 큐렉소는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지켜보면서 네.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두 분과의 그 케미가 잘 맞으시나요? 방송을 일주일 동안 봤는데 너무 화기애애하고 실전 매매니까 내 심장이 더 쫄깃하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더. 그렇죠. 아무래도 다시 보기를 할 때도 또 긴장이 될 만큼 사실 많은 분들의 돈을 직접 영향을 미칠 만큼 하고 있다는 게 좀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도 또 새로운 도전인 만큼 좋은 결과로 또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간절히. 수익을 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많은 종목으로 이게 빨간불 해서 이익 실현 팍팍팍 했으면 그게 가장 좋을 텐데 오늘 어떻게 이 네 종목 가운데 그 감이 오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사실 있었어요. 근데 있어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박재영 사장님한테 그 대명 코퍼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애머슨 퍼시픽이 그럼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애머슨 퍼시픽이 뭐 대북 관계 사이가 좋아지면 또 그 아난티 리조트가 북쪽에 또 있으니까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서 한번 튈 때 또 급등을 해주지 않을까. 네. 이 분양 관련된 이슈가 지금 대명 쪽이 더 크거든요. 실적에 반영되는 게. 그래서 그런 쪽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애머슨 퍼시픽은 지금 올라온 게 대북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얘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대북 관련주예요. 강남이 아니죠. 그 금강산에 대선. 금강산에 아난티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가 조금 더 간다라고 본다면 애머슨 퍼시픽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분양 실적 이제 어닝이 높아지는 걸 본다라고 한다면 대명 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저 박민영 앵커랑 저랑 왠지 마음 좀 맞은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그 자산운용사들의 그 CIO들이 대북 관련해서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한 뭐 크레딧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가스공사 이 가스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수혜로 대북 관련주로. 근데 신고가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죠.
저는 사실 성향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잡아서 같이 가려는 성향이 오히려 좀 있는 편이라 또 LNG 수요가 늘 거라는데 확신을 좀 갖고 있다 보니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좀 걱정 없이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언니도 한 표 걸게 한국가스공사. 자 그럼 이 네 종목 가운데 제가 사실 저희 박민영 앵커가 그 촬영을 가는 동안. 그 걱정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전에 만났어요. 제가 오늘 대신 진행을 하기 전에. 근데 저는 다른 HTS를 쓰기 때문에 이게 터트려서 매수매도 아마 나 이거 떨려가지고 못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매도 안 하면 안 될까 했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박 앵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박 앵커님이 의견에 따라서 매수매도를 누를게요. 선택. 해주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선택하겠습니다. 12시 25분경 한국가스공사를 박민영 앵커가 매수를 했습니다. 55,100원에 현재가로 매수,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예, 매수를 누르고요. 네, 바로. 잠시만요. 몇 주를 주문하시나요? 네, 몇 주, 얘기해줘야죠. 아이고, 내가 얘기를 하면 나 막 눌러. 얘기해 주세요. 2주 가겠습니다. 네? 2주. 2주. 우리가 지금 이거 야심차게 이거 지금 음악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 매수하겠습니다. 2주. 네. 네. 일단 2주 이렇게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결 누를게요. 된 건가요? 체결 한 번 더 누를게요. 네. 그 위탁 잔고창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체결이 되면 뜹니다. 네. 위탁 체결. 네. 예, 다르네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지금 바로 매수 안 해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오늘 매수 안 해가지고 만약에 내일 모레 박민영 앵커가 와가지고 한 8, 9% 오르면 우리 배 아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55,100원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 저희가 염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주인님께는 오늘 뭐 질문 없으세요? 아마 조금 질투를 하시고 계신 게 너무 가까워서 박재영 차장님과 여기에 더 애정을 쏟는 것 같다라고 봐봐요. 지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권주인님의 큐렉스나 가온 미디어에 되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사실 의문이 왜 그렇게 안테나 종목을 좋아하시는지 가온미디어나 이노와이어 리스 다 5G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닐까. 아, 네. 이제 좀 여기서 아까 덧붙여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6월 그리고 가장 가시화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5G가 아닐까 합니다. 뭐 남북 경협지와 이제 어느 정도 회담을 하면서 뭐 어떤 뭐 철도 아니면 가스관 이런 데에서 중점을 두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노와이어리스나 이제 KMW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곧 다가올 6월에 5G 경매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수급 이슈가 있고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통신사들의 그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동 종목들에 대한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AI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4차 혁명 관련돼서 이제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만약에 이제 향후에 돌이켜보면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온 미디어와 이노와이어리스 두 종목 중에 더 좋은 건요? 가온 미디어와 이노와이어리스는요. 가온 미디어의 경우에는 이제 AI 스피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IPTV에 대한 보급률 확대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네트워크 장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이런 그 섹터 좀 구분을 먼저 하고요. 만약에 이제 두 개의 회사가 어떤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온 미디어는 이제 하단에서 이제 놀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상단으로 이제 상승 추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두 개 종목을 다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이노와이어리스가 뭐 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큐렉스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의 그 섹터에 좀 의미를 두면서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서 조금만 소량만 사자
그랬을 때 만약에 오늘같이 5, 6% 하락하는 날에는 또 5주를 추가 분할 매수해보는 그러한 그 투자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큐렉소까지 그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도 오늘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어떻게 내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돼서 시청자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송이나 종목은 다 모니터하고 있으니까요. 결코 오늘의 이 자리 비움이 누가 되지 않도록 마찰 수익을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안방마님 박민영 앵커가 자리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화 연결을 대신했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돌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민영의 올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매수 두 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그 네 종목, 다섯 종목 가운데 본인들께서 코스믹스 ETI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코스믹스 BTI 뭐 오늘 사실 오전장에 뭐 화장품주들이 조금 올라가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워낙 대북주가 세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뭐 시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대북주 따라갈 거 아니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요. 수급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연일 들어서 적게 매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25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만 5천 주나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회사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뭐 이럴 때 하루 빠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걱정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정상화되면 충분히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박재영 차장과 메리츠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인님까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수요일에 더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